오늘 10시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명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정감사와 겹친 탓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청문보고서, 청문요청서 자체를 제출을 늦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벌써 80일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만 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한점 남김없이 후보께서 최대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해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노차 주장해 왔고 지금 인사청문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식의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